조지아에서는 누구나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을 고를 수 있으나 모든 언어는 조지아어로 되어 있습니다. 구글 번역기를 통하여 번역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신청서에 이름을 적을 땐 반드시 조지아어로만 적어야 합니다. 비어있는 날짜, 흰색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접수 후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으로 가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. 병원 경비에게 접수증을 보여주고 입장하여 접수 확인을 한 후 병원에서 대기하며 기다립니다. 접수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 의사가 이름을 불러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. 사시시야? 알아. 알아? 아가 두 개 좋다, 걔는. 좋다만, 막으라. 너 왜 좋아하니? 까이야. 냄새야. 쇼? 쇼? 와, 마틀라. 마틀라. You will be here during 45 minutes. Yeah, here. Stay. Okay. Okay, thank you. 백신 접종은 1초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습니다. 접종이 끝나면 밖에 나와서 45분간 대기를 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온 뒤 대기하다 45분이 지나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. 뉴스코리아 TV리시 박철호입니다.